아직은 학교 수업보다도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좋은 어린 딸들입니다. 셋째 언니 쓰리아넷은 14살 중학생입니다. 가족을 위해 집안일을 도와야 하는 몬둘키리아 아이들. 하지만 열악한 이 현실 속에서도 아이들은 시간을 쪼개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장 한쪽엔 작은 영화 학원도 있습니다. Things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yes.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yes.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Yes, that's better. 크메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캄보디아에도 세계화의 바람은 불어오나 봅니다. 영어를 가르치려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시장 곳곳에서 나무 바구니를 맨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캄보디아의 소수민족인 푸농족 사람들입니다. 고산 지역의 숲과 밭에서 얻은 신선한 야채들을 팔기 위해 시장을 찾아옵니다. 캄보디아에는 크메르족 이외에도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아갑니다. 그중 푸농족은 몬둘키리의 오지 지역에서 농사와 야채 재배를 하며 살아왔는데요. 요즘에도 몇 시간이나 걸리는 이 먼 길을 걸어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외진 자연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푸농족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삶의 모든 재료들을 자연에서 얻습니다. 숲에서 따온 설 익은 바나나는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요.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푸농족의 별미입니다.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집도 숲에서 주워온 나무 줄기를 엮어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통의 방식을 고수하며 집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의 고집대로 천천히 하나씩 거북이 등처럼 큰 지붕을 갖춘 푸농족의 집이 완성됩니다. 푸농족은 코끼리의 가족이라 불립니다. 예로부터 인근 숲속에 코끼리를 길들여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일터에 나갈 때도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도 또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을 맞을 때도 코끼리와 함께입니다. 푸농족에게 코끼리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실 속에서 전통의 방식을 지켜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마을의 정겨운 모습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만든 치유의 공간이 있습니다. 코끼리의 낙원.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상처를 받은 코끼리들이 야생의 생활을 하며 휴양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새쌍둥이의 삼촌 뜨은이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삼촌이 수의사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한다고 하는데요. 더위를 식히고 몸에 진드기들을 떼어내기 위해 목욕을 하고 있는 코끼리들. 오늘 아이들은 이 코끼리들과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실제로 코끼리를 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가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아이들. 캄보디아에도 야생 코끼리의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 코끼리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我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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